아 맞다 오늘 휴일이니까. 아 맞네요. 기대되는 오늘입니다. 이원희님 와 그대로네 동근이 형 왜 늙질 않아요? 아 라고. 얼굴만 그렇습니다. 밑은 많이 늙었습니다. 네, 뭐 까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죠. 네네네. 아 제가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어. 그 양동근 씨는 그 연기를 할 때 딱 1년에 한 편만 찍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1년에 한 편만 찍는다. 왜냐하면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게 맞다면은 포장을 잘 해주셨네요. 저도 1년에 한번 세네 편 하고 싶습니다. 한 편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한 세네 편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네. 아까 그 호불호 이 캐릭터가 아까 좀 약간 텐션 업돼 있는 그 캐릭터가 그 영화의 주 그 캐릭터랑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. 아 제가 지금 텐션 업돼 있는 게요. 그게 혹시 영화에 나오는 영화 캐릭터냐? 아닙니다. 요즘 제가 그 라디오 뭐 여기저기 가서 뭐 텐션을 좀 높여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. 텐션을 한번 높였더니 잘한다 재밌는 텐션이고 아 라디오는 아. 이 텐션이구나 해서 텐션 한번 높여 보고 있습니다. 또 요즘 팍팍한 요즘 네, 높여 보고 있습니다. 잘하고 계세요. 아 네. 좋습니다. 간지 씨 좀 배우세요. 아 저는 못해요 저런. 아, 아니 저도 간지 씨 같았어요. 네. 절대 못 높여. 아 네. 있잖아 간지가 있잖아. 네, 할 수 있죠. 약간 요 정도 톤에서 뭐 요 정도 속도로 하던 저였지만 요즘 텐션 마구마구 올려보고 있습니다. 영화 아직 못 보셨죠? 네, 저 아직 못 봤습니다. 아직 못 봤습니다.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 호불호니까요. 네. 괜찮, 바로 달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술탄 밴드 다 같이 봐도 재밌을 겁니다. 네. 같이 봐야 재밌습니다.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. 예. 저도 아직 사실 못 보긴 했는데 네. 어, 극장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, 너무 기대 말고 호불호니까 딱 어. 내려놓고 보면 정말 재밌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. 뭐 내려놔야 되는군요. 알겠습니다.